지영 씨는 민선 7기 후반기 역점 사업으로 K골든코스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K골든코스트는 월곶에서 시와 MTB 거북성까지 이어지는 15km 해안에 레저와 관광, 문화, 의료, 첨단 산업 등이 집약된 미래의 먹거리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K골든코스트의 주요 거점 중 하나가 바로 월곶항 국가어항과 오이도 지방어항입니다. 어민소득과 해양관광의 주축이 되는 시흥시 대표어항으로 우리시는 월곶항과 오이도항 어항시설 등을 확충하여 다변화된 어항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K골든코스트의 시작점인 월곶항은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월곶항에 국비 311억 원을 투입해 기존 어항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어항의 역할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곶항은 항내 퇴적물 심화로 만조시 1일 4시간만 어업활동이 가능하며 협소한 육상부지로 접안시설이 부족해 선착장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민을 위한 선박 접안시설과 호환시설, 무량장 등을 조성하고 어선의 입출항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준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 턴키식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착공하여 2024년 조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이도항 역시 지난해 2월 지방어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어촌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 개발 사업과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은 월곶항 국가어항 사업처럼 오이도항의 준설과 매립, 무량장 조성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어항 기능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어민소득을 증대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 도비 121억 원을 포함한 152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시작으로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조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이도 선착장에는 수산물 직매장을 재설치하고 배달이 선착장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오이도항 정비 사업으로 원활한 수산물 유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과 함께 오이도항을 명품어항으로 조성할 사업이 바로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오이도항이 이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국비 63억 원을 포함한 91억 원을 투입해 태풍과 풍랑 등의 자연재해를 고려한 안전시설 설치, 어민을 위한 공동작업장, 어구보관장, 오이도항 재방정비 등으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경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더 편안하고 쾌적한 오이도항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 착수와 지역협의체 운영, 전문가 현장 자문 등을 거쳤고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오이도항이 더욱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해안 수변을 품은 도시입니다. 올곧항과 오이도항 개발은 시흥의 소중한 해양 자원을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도권 중심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50만 대도시 시흥시의 미래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